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미국 장난감 회사 헤즈브로에서 만든 스타워즈 블랙 시리즈 만달로리안에서 출연하는 더 차일드입니다. 아기 요다로 유명하지요. 개인적으로 디즈니 더하기가 없어서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고 작은 크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포장 방식을 보면 다른 블랙 시리즈처럼 같은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른쪽 밑에 인물 사진이 없을 뿐이지 다른 블랙 시리즈 장난감 상자와 잘 어울립니다. 창문 포장 방식을 채택을 해서 속에 있는 장난감이 잘 보이며 미개봉으로 소장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장난감 자체가 작지만 포장 상자도 작습니다. 기타 피크, 10원짜리 동전, 레고 벽돌, 레고 사람. 정말 작지요? 1000원짜리를 올려놓으면 상자 윗부분 2cm 정도 남습니다. 상자 앞면을 보면 4가지 로고가 보이고요. 권장 연령이 4세 이상이지만 부품 크기가 너무 작아서 권장 연령이 더 높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튼 분명히 상자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도난 문제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상자 윗부분을 보면은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여러 언어로 적혀 있고요. 뒷면을 보면은 27개의 언어로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더 차일드라고 적혀 있고요. 왼쪽을 보면은 스타워즈 블랙 시리즈에서 익숙한 빨간색이 보입니다. 상자 밑에는 바코드가 있고요. 6인치, 그러니까 15cm 규모의 장난감인데 이 아기 요다가 3c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감 크기의 성인이 대충 15cm 정도 크기라고 고려하면 이 아기 요다는 다른 만달로리안 장난감과 비율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개봉해 봅시다. 테이프를 자르고 상자가 망가지지 않게 잘 들어올리면 개봉이 끝났습니다. 살색 잠바에 초록색 피부가 빨강 뒷배경이랑 대조되어서 보기가 좋네요. 내용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도리와 큰 잠바를 입은 아기 요다와 외눈박이 개구리, 밥그릇, 그리고 무슨 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예고편과 홍보 사진들을 보아서 저 개구리를 먹고 저 밥그릇을 사용하는 건 아는데 저 공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런 작은 부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딸려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가용품이었는데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자 안에 작은 종이가 있는데 이건 뭐 설명서가 아니고 여러 경고문이 잔뜩 있습니다. 이런 여러 국가의 언어로 적힌 경고문을 보면 꼭 한글을 찾아보지만 언제나 없네요. 저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도 치사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국내 장난감 판매량이 낮아서 그런지. 뭐 읽을 필요는 없고 버리기는 뭐하니까는 다시 상자 안에 보관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장난감입니다. 다른 만달로리안 장난감과 비율에 맞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작은데요. 이건 뭐 거의 레고 미니 피규어와 비슷한 키입니다. 이 부가용품 용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분명 크기가 작아서 이런 걸 추가했지만 다른 장난감에도 이렇게 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첨부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아기 요다입니다. 정말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머리카락, 귓구멍, 눈알 도색이 잘 되어 있어서 크기에 비해 높은 가격이지만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머리통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귀를 누르면 이렇게 잘 구부려집니다. 작은 크기의 장난감이지만 목, 어깨, 손목, 발목에 볼 조인트 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제가 구입한 제품은 오른쪽 어깨를 조금만 움직이면 탈골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밑에를 보면은 저작권자와 제작 장소 그리고 무슨 이상한 번호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밑을 그냥 발바닥을 안 만들고
그냥 납작하게 플라스틱으로 채워도 보이지도 않고 괜찮았을 텐데 저렇게 작은 발을 만들어서 단 걸 보면은 좋은 장난감을 만들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던 부가용품을 봅시다. 작은 부품을 분실할까봐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보관함에는 개구리, 밥그릇, 그리고 공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상자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상자 윗부분을 들어 올리면은 윗뚜껑이 이렇게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굳이 양손으로 열 필요 없습니다. 저 부품들이 엄청 작아요. 주변에 애완견이나 어린이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저처럼 무식하게 쏟아서 꺼내지 마세요. 첫 번째로 공입니다. 한 부분이 납작해서 굴러가는 걸 방지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너무 크기가 작아서 뭐 적혀있는 것도 없고 이게 밥그릇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드라마를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무기는 아닐 것 같아요. 설마 아기 요다가 매그니토처럼 이걸 휙휙... 아무튼 다음은 밥그릇입니다. 레고 부품처럼 생겼지만 밥그릇이에요. 제가 홍보자료에서 아기 요다가 저걸 들고 뭔가 후루룩 쩝쩝 마시는 걸 봐서 아는 건데요. 이 아기 요다 장난감은 몸이 단단하고 팔이 짧아서 양손으로 이 밥그릇을 들고 그 뭔가 먹는 장면을 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공을 엿다 넣을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뭐 특별한 게 없는 개구리입니다. 그냥 도색도 잘 돼 있고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더 많은 부가용품이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입에서 개구리 다리가 삐져나와 있는 머리통이나 양손으로 밥그릇을 들어올릴 수 있는 몸통이나 그 둥둥 떠다니는 아기 바구니가 있었으면 하네요. 아무튼 뭐 분실하기 전에 얼른 다시 용기에 담겠습니다. 개구리 공 밥그릇 밥 왜 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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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을 넣고 뚜껑을 덮으면 끝입니다. 여기에 무슨 고리가 있어가지고 뚜껑이 잠기거나 고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즈브로에서 이걸 추가했다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무튼 제가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자, 한번 분해해 봅시다. 일단 오른쪽 어깨는 건들기만 해도 떨어지니 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관절이 볼 조인트 관절을 이용해서 살짝 잡아 당기면 모든 부품이 분리됩니다. 여러분들도 분해를 하게 된다면 부품이 작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왼쪽 오른쪽 팔이나 발바닥이 동일해 보이지만 조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할 때 조심하세요. 8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아기 요다입니다. 보시다시피 볼 조인트 관절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대4 레고 벽돌과 비교하면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레고 미니 피규어와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기타 피크와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 요다입니다. 뽑기통에서 볼 수 있는 품질인데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가에 구입하는 것은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기에 비해 가격이 너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가에 구입할 능력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걸 구입한 이유는 정가에 구입할 가치는 없지만 사재기꾼 때문에 만달로리안이나 IG-11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했는데 이 아기 요다도 사재기꾼들이 싹쓸이 하기 전에 구입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가에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